안녕하세요. 역사에 푹 빠진 남자, 역덕 인류학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한사군에 대해 다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위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비류수 전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우리 사나이의 가슴에 팍 꽂히는 멋진 이름이죠. 이 고구려는 민족의 방파제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외세 침략으로부터 한반도를 지켜낸 나라죠. 수양제의 백만대군을 막아내고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으로 손꼽히는 당태종의 공격도 막아낸 이 고구려. 하지만 고구려가 처음부터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이 고구려는 하마터 망할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비류수 전투입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비류수에서 위나라의 광구검에게 대패하고 나라가 망할 뻔했을까요? 지금부터 이 비류수 전투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은 이 도명성왕이죠. 화살을 아주 잘 쏴서 이름이 주몽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세운 나라 고구려는 처음에는 졸본밖에 안 미, 체력이 안 미치는 작은 나라였어요. 또 산골짜기에 살고 있어서 땅은 협소하고 농사지을 곳이 별로 없어서 이 고구려는 약탈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고구려가 의외로 이렇게 왕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 계속 나왔어요. 몇몇 그 폭군들 제외하면은 다들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갔고 동청한 시기인 서기 3세기경에는 이 영토가 이만큼이나 늘어났어요. 당시 고구려는 주변의 여러 소국들을 다 병합해 나가면서 이 북으로는 부여, 동쪽으로는 이 숙신, 남쪽으로는 옥좌와 동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요동 인근까지 이렇게 영토를 뻗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변 국가를 다 치다 보니 자연히 고구려에게는 아군은 없고 주변이 온통 고구려를 미워하는 세력들로 가득찼죠. 특히 제일 충돌한 곳은 바로 이 요동군이었습니다. 요동군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이는 바로 이 공손씨였어요. 고구려는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 공손씨가 아주 투닥투닥거리는 사이였습니다. 이 고구려는 어떻게든 이 요동을 먹고 싶었는데 그러자면 이 공손씨를 제압해야 했죠. 한편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나라가 이 대혼란에 휘말리다 결국 망한 뒤 중국은 이세 국으로 나눠졌죠. 위, 촉, 오 이렇게 세 국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양산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위나라의 실권자 중에 이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촉의 제갈공명이 계속 쳐들어오는 것을 막아내면서 명성을 얻었고 점점 이 영향을 확대해 나가면서 장차 위나라를 뒤엎을 그 세력이 갖춰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위나라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동군이었죠. 이 요동군의 공손씨가 점점 불쏠하게 나오면서 계속 후방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이 촉과 오와 계속 전쟁을 벌이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이 공손씨까지 문제를 터지면 이것도 아주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해치워야겠는데 라고 벼르고 있었죠. 바로 이 공손씨를 해치우는 점에서 이 고구려 이해관계가 일치했고 그래서 이두 나라는 서로 위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이 전쟁 배경을 이제 설명해 볼까요? 이 공손씨에서 마지막 공손씨인 공송년은 무슨 허파람이나 든 건지 난데없이 갑자기 연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돼버려요. 그러자 이건 반역이잖아요.
이에 위나라는 당장 박살내버리기로 결심하고 사마귀에게 4만여 병력을 이끌고 이 공소년을 치게 합니다. 이때 이 고구려의 동청왕도 병사 1,000명을 보내줘서 이를 돕게 했죠. 결국 공소년은 사마귀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멸망당했고, 사마귀는 이 요동에서 잔혹한 학살을 자행하여 공손 씨의 싹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위나라는 이 고구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죠. 아니, 해주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기록에 따르면은 극비리에 이 낙랑군과 대방군의 군대를 파견하여 이 전쟁 준비를 하게 했다고 해요. 이에 동청왕은 안 되겠다.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군 반 이라고 생각하여 서기 242년 서안평을 공격해서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이 서안평을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삼국지가 중국 측의 기록에 삼국지 정사에 따르면은 이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했는데 위나라는 이를 막아냈다고 나와 있어요. 뭐 서안평이 함락됐는지 안 함락됐는지는 확실히 할수 없지만은 일단 고구려가 서안평을 공격한 건 맞습니다. 그 후에도 이 고구려하고 이 위나라와의 이 무력 충돌이 계속 빚어졌고 이에 위나라는 유주자사 관구검을 시켜서 이 고구려를 토벌하게 했죠. 이리하여 결국 전쟁은 터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측의 전략을 분석해 볼까요? 우선 고구려를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당시 정치 체계가 다섯 개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소노부, 전로부, 순노부, 관료부, 계루부였습니다. 그 중에서 계루부는 왕권을 꽉 잡고 있었고, 전로부는 대대로 왕비를 배출하여 그 왕과 혼인했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개 부족에서 병사들을 뽑아서 군대를 갖춰서 그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구려의 이 전력 중에서 핵심은 단연 철각 기병, 다른 말로는 개마무사죠. 이들은 이 자신은 물론이고 말까지 이렇게 다 철갑을 두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이들이 몸소 첨벙에서 치고 들어가 적진을 파고들면서 아주 아작을 내버린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연히 적군의 모든 역공이 다 가해졌을 테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 철갑을 두르고 했던 겁니다. 이런 중장 기병은 당시 유목민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고구려도 이러한 이 철각 기병을 도입하여 아주 엄청난 효과를 얻어냈죠. 하지만 고구려의 기병이 다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경기기병도 있었죠. 이 철각 기병이 전방에서 막 치고 들어가서 적치를 박살내는 역할을 맡았다면은 이 경기기병은 적을 막 치고 빠지면서 막 창으로 찌르고 튀고 찌르고 튀고 하는 식으로 적진을 막 이렇게 유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 궁기병도 있었죠. 이들은 막 화살을 쏘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뒤돌아서 이렇게 쏘는 엄청난 기술력도 가지고 있었죠. 고구려는 이 선조부터 그 활을 아주 잘 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게 다름 아닌 이 고구려의 활솜씨였다고 해요. 이렇듯 고구려의 기병대는 당시 이 동아시아에서 아주 최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이렇게 막 확장할 수 있었지요. 그리고 보병도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보병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창수, 환도수, 부월수, 그리고 궁수입니다. 이 중에서 창수와 환도수는 이게 중보병이고요.
부월수는 경보병이었습니다. 창수는 방패와 창을 가지고 전방에서 몰려오는 적을 상대로 막 찌르고 적의 적군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했죠. 그리고 환도술은 칼, 금, 모 같은 근접 그 무기를 가지고 적을 마구 베어버리는 역할을 했고, 부월수는 도끼를 들면서 마구 상대를 찍어버리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궁수는 역시 화살을 쏴서 상대방을 맞춰 죽이는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이러한 고구려의 이 군사 체계가 아주 막강해서 당시 주변 국가들은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 나라는 당시 위나라의 인구가 44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병력을 20만에서 40만 정도 동원할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나마도 대부분의 병력은 다 저기 총나라하고 저 오나라 막는 데 쓰여서 북방 쪽에 군대를 보내기에는 아주 벅찼어요. 그리고 무장 수준도 한나라 시절하고 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당시 내전 중이라서 무기 개량이 막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속된 전란을 인해서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서 새로운 신식 무기를 도입하기가 참 힘들었죠. 그래도 이들은 거센 전쟁을 통해서 아주 정예병으로 육성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무장 수준이 이게 뭐야 갑주를 탁 착용하고 전장에 섰을 때 아주 용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었죠. 전에 말했던 이 한나라의 군사 체계하고 비슷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더 개량된 부분도 있었는데요. 먼저 이 연노의 경우에는 아까 그 고구려의 철각 기병대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외에도 다른 유목민족도 다들 철각 기병으로 막 돌입해서 상대 박살내는 역할을 했는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는 이게 제갈량이 만들어낸 무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미 전국시대 때부터 이런 무기가 있었어요. 다만 삼국시대 때 이게 더 많이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한편 위나라도 중장 기병이 있었어요. 하지만 구수는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나라의 기병대는 다음과 같은 이 창기병 위주였는데요. 근데 이 창기병만 가지고 하기에는 벅찼죠. 그래서 이 흉노족, 오한족 등의 이민족들을 고용하여 그들을 기병대로 활용해서 상대를 이렇게 제압했습니다. 당시 위나라는 이런 이민족들을 아주 잘 활용하여 촉과 오화의 전쟁에서 잘 싸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전쟁을 막 치르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죽어서 한나 시절에는 막 수십만 대군을 계속 동원 가능했으나 지금은 10만 정도 동원하기에도 쩔쩔매야 하는 수준이었죠. 아니 근데 그나마도 저 촉오호에 병력 보내야 했으니까 저 고구려로 병력 보내기에는 참 힘들었죠. 자, 그럼 이제 양측의 전력을 이제 살펴볼까요? 당시 위나라의 그 총사령관 유주자상 관구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위나라에서 꽤나 각광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은 조비가 태자였을 때이 조비는 누구냐면은 그 위나라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높으신 분이 태자였을 때부터 그 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분과 친하게 지냈으니까 후대를 받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조비의 아들 조예에게도 신의를 받았고, 그래서 이게 형주, 유주, 예주 중 각지의 지방 관행제를 연임하면서 점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유주자사 되었을 때 오한의 선의인 구루돈을 귀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구루돈은 5천여 명에 달하는 이 부하들이 이끌고 그이 나라를 귀순했는데요. 일단 외형상으로는 이 구루돈이 이 위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언제든지 이게 변할 수 있는 것이었죠. 네, 만약에 이 오한이 조공을 끊고 칠 수도 있었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한하고 이렇게 잘 지내게 되었고, 또이 사람이 그 공성년 토벌을 적극 건의했으며, 237년에는 오한족과 선비족을 거느리고 공성년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뭐냐, 요수에서 공성년의 저항으로 요하를 넘지 못하고, 게다가 그 장마철이 되어서 요하가 범람하자 어쩔 수 없이 이 요동에서 철수했죠. 그리고 또 사마이가 공소년을 전벌하기에 출정했을 때, 이때 광구검은 사마이하고 합류하여 함께 싸워서 이 공소년을 토벌했습니다. 그 공으로 이 광구검은 이제 안읍으로 승진했고 다시 유주자사로서 그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이제 242년 고구려가 서안평을 침공하자 이제 이 사람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면서 이게 추격하게 된 겁니다. 당시 그가 이끌고 있던 병력은 이 정사 삼국지, 삼국사기 모두 보병, 기병 합하여 1만 명을 이끌고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나오는 이 광구검 기공비에는 위 오한 선후가 참전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오한 선후는 바로 구루돈인데, 이 사람은 부하 5,000명을 이끌고 귀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오한족도 이 전쟁에 가담했을 겁니다. 또 위서 모용외전에는 모용외 조부 모견이 고구려 전벌에 공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비족도 이 광구검과 함께 그 가담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삼국지 동이전에 그 부여왕 위거가 그 광구검의 부하인 광기에게 군량을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광구검은 위의 정규군 1만 명, 또 선비족 오한족 등의 이민족 군대 거기에 부여의 협조를 받으면서 이 고구를 공격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과거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전벌했을 때 병력은 5만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번에 고구려와 싸우게 됐는데 병력이 고작 1만밖에 안 이끌고 공격하게 되었으니 아무리 이민족과 그 손을 잡았다고 해도 좀 벅찰까 싶은데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위나라는 저 촉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일명 낙곡 전투인데요. 이때 위의 실권자 조상이 대병을 이끌고 이 촉을 멸망시키려고 진군했으나 낙곡에서 상상도 하지 못할 대패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전사해버려서 위나라는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고구려가 도발을 해도 지금 당장 동원했을 병력이 유주에 주둔하고 있는 이 1만 명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선비족, 오한족 등의 이 협조를 받아야 했죠. 한편 이 고구려의 동청왕은 삼국사기에 그러니까 보병, 기병 2만 명을 동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5천여 명의 철각 기병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 동청안이 이끄는 부대가 이 비루스에서 대패한 후에 광구검이 수도를 쉽게 함락시킨 것을 볼때이 2만 명은 고구려의 전병력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마 이 동청왕이 이 위나라를 건드린 것도 자신이 있었던 거죠. 당시 위나라는 이 낙곡에서 어마어마한 대패를 당했으니까 이 건드려도 지들이 뭐 군대 다시 동원하시는 것도 아닐 텐데 난 식으로 했던 것일 줄 몰라요. 결국 전쟁은 터졌고 이제 양국은 이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록이 너무 애매해서 이 광국검이 고구려를 언제 공격했는지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삼국사기에는 서기 246년 8월에 그 광국검이 고구려를 침공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삼국지 동이 고구려 전에는 서기 244년에 그 전쟁이 터졌다 했고 광국검 전에는 그 서기 240에서 248년 경이 즈음에 이 광국검과 고구려가 서로 충돌했고 245년에 다시 고구려를 공격했다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삼국지 제왕방기 이거는 당시 위나라의 황제였던 조방의 그 기록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서기 246년 2월에 광국검이 고구려를 공격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칫동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또 광국검 기공비에는 이 서기 244년에 공격했다는 것을 추정됩니다. 진짜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그래서 이걸 조사하면서 대체 광국검은 언제 고구려를 공격했는지 그거 진짜 애매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그 서력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빚어진 혼란인 것 같아요. 이 삼국사기에는 동천왕 20년의 전쟁이 터졌다고 되어 있고 반면에 이 삼국지는 그때 조방의 연호인 전씨 몇 년에 전쟁이 터졌다 되는데 이것을 서력으로 환산한 결과 서로 기준이 달라서 이게 혼란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옛날 기록이다 보니까 연도가 오차 생겨버린 것일 수도 모르죠. 삼국사기에서는 이게 동청왕 20년인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터졌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터졌을 수도 있고 반면에 이 삼국지에서도 우리로서는 확실하게 정시 몇 년에 터졌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 이전에 터졌을 수도 있죠. 아 진짜 이래서 옛날 기록은 참 애매해요. 연도를 딱 확실하게 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몇 년간의 오차가 발생할 때 자, 학자들로서는 이걸 딱 정의내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그 정설에는 그러니까 학자들의 정설은 이 고구려를 침공한 광국검의 공격은 아마 서기 244년일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광국검 기공비가 발견돼서 거기에 서기 244년에 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때 친 것으로 되어 있 추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쟁은 터졌고 이제 비루스에서 맞붙었던 양군 이제 비루스에서 맞붙었습니다. 먼저 1차전 고구려군이 위군 3,0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2차전 양맥 골짜기에서 고구려군이 또다시 위군 3,000명의 목을 베었어요. 이후 동청왕은 여러 장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위의 대병이 오히려 우리의 소병만 못하구나. 광국검은 위의 명장이지만 오늘 그의 목숨은 나의 손아귀에 달려 있다. 아, 이렇게 설레발을 치면 큰일 날 텐데. 어쨌든 이 동청왕은 아주 자신감이 높았죠. 기록을 보면은 이 위군이 군대 1만 명이 갔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민족들이 합세했다고 해도 3천, 3천이니까 6천 명이나 잃어버렸으니 와 이건 진짜 엄청난 대타격이죠. 그래서 이 동청원이 아주 자신만만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시 3차전 비류스에서 이 최강기병 5,000명 이끌고 돌진한 동청왕. 그런데 이 광구검은 거기서 방진을 칩니다. 방진이 뭐냐면은 그 참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참병들이 사각형이나 이 뭐냐 동그랗게 모이든가 해서 진영을 딱딱 갖춰서 상대의 기병대를 저지해 버리는 겁니다. 빙글게 둘러싸든가 아니면은 주위를 이렇게 딱이 참병을 딱 배치하든가 해서 상대가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 이렇게 찔러버리는 그런 진영인데, 그래서 이 최강기병이 거기가 돌진을 했는데 이걸 뚫지 못하고 하다가 그만 이 참병대의 역습으로 괴멸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고구려군은 전의를 상실했죠. 그리고 광구검은 그들을 추격하여 철저히 섬멸했죠. 그 결과 고구려군 1만 8천명이 몰살 당했다고 합니다. 1만 8천명이 몰살 당했다기보다는 아마 다들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당시 이 고대 전쟁에서 살상률이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도망갈 때 추격하면은 이 살상률이 급격히 높아지긴 합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당시 고구려군 1만 8천 명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 동청왕은 1천여 기병대만 이끌고 압록원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고구려는 아주 그냥 초전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죠. 그후 246년 10월, 근데 삼국지에서는 244년이죠. 이 광구검은 고구려의 수도 환도성을 공략하고 약탈과 방화를 자행했습니다. 이때 이 삼국지 광구검전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 광구검이 고구려 백성 8,000명을 죽였다고 해요. 근데 과거에 고구려 패자 등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동청왕에게 위화 화친하세요 라고 이렇게 간언했으나 왕이 그걸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 땅이 폐허가 되어 숙이 자라는 꼴을 보겠구나 라고 한탄한 뒤 자살했다고 합니다. 광구검은 이 사실을 알고 등대의 무덤을 없애지 않고 그 보호해주면서 그의 처자를 돌봤다고 합니다. 이게 삼국지 광구검전에 기록된 거건데요. 그후 광구검은 부하 왕기에게 동청왕을 추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중령에 이르렀을 때 추격병은 가까이 오고 군사들은 다 흩어졌고 이제 동청왕의 목숨은 경각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밀우가 그 결사대를 조직해서 전하, 모두 도망가십시오. 전 여기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여 싸웠습니다. 동청왕은 가까스로 벗어나서 이 산골짜기에서 다시 병력을 모았습니다. 그후 유옥구를 시켜서 밀루를 구하게 했죠. 이거 이제 자신의 다리에 밀을 눕히고 그 정석껏 가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청왕 일행이 남옥저우까지 이르렀을 때 위군이 거기까지 추격했어요. 이때 유유란 사람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청하여 위나라 군영에 들어가서 거짓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나라 장수의 가슴에 그 칼을 꽂고 자신도 뒤따라 죽었어요. 대장을 잃은 위나라의 군대가 막 혼란에 빠질 틈을 타서 이 동청왕이 요격했고 위군은 후퇴해서 낙랑에서 철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위군 장수는 왕기가 아니에요. 왕기는 그 후에도 살아 있었어요. 아마 왕기의 또 다른 부하였을 것 같아요. 한편 관국업은 이 숙진 남쪽 경계에 기공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환도의 산과 불래의 성에 글을 새기고 돌아갑니다. 아, 정말 고구려에겐 치욕의 역사지요.
그럼 이 막강했던 고구려군이 왜 졌을까요? 분명 초전에서 비우수에서 1차전에서 고구려군이 3,000명을 죽이고 양맥 골짜기에서 다시 3,000명을 죽일 정도로 아주 막강했는데 왜 마지막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동청왕의 자만을 들수 있습니다. 당시 위나라 군대는 상대의 그 뭐냐 상대 기병대가 돌진할 때 이를 막아내는 그런 방식이 아주 특화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이민족계의 친이보부터 이 보병대가 잘 싸우려면 어떻게 될까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했고 그 결과 연노라든지 이 방진이라든지 중장 기병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전술에 특화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청왕이 5,000명 이끌고 그러니까 철각 기병 5,000명을 이끌고 이러한 중각 기병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적을 상대로 그냥 무작정 돌격해버렸으니 뒤에 남겨진 나머지 병사들이 저 왕께서 직접 출전하셨는데 형편없이 깨져버렸으니 아주 병사들이 멘탈이 아주 나가버릴 수밖에 해요. 이거 생각해보면은 아니 왕이 되는 사람이 본군을 뒤에 남겨두고 5,000명 이끌고 그냥 적지를 돌격했다가 박살나고 1,000명만 수습해서 간신히 빠져나오면은 진짜 다른 병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동청왕이 너무 자만했어요. 상대가 비록 계속 3천, 3천씩 잃어서 세력이 아주 약화됐다곤 하지만 그래도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좀더 신중하게 싸웠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 광구검도 참 대단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일단 본군 1만 명 있고 출격했어요. 그리고 이민족들이 끌어모았다 해도 병사 3천, 이거 또 다른 3천을 또 잃었어요. 아주 전력의 거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린 셈이죠. 당시 위나라는 낙곡에서 엄청난 대패를 당해가지고 병력을 또 충원하기 힘들었어요. 그런 마당에 6천이 다 잃어버렸으니 진짜 완전 대위기였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나머지 병사들 수습한 뒤에 거기서 방시를 쳐서 고구려 군대를 탁 박살내고 전세를 역전시켜서 수도까지 함락시켜 버렸으니 이 광구검의 사람도 참 보통 대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 이 사람이 나중에 또이 동호 전선에 달려가서 제각각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합비 신성 공격했을 때 이때 사마사가 이들을 박살내 버리거든요. 이때 이 광구검도 거기에 합류하여 대활약을 했다고 해요. 진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고구려는 또 주변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벌이느라고 동맹이 없었어요. 특히 부요는 이 고구려의 신장으로 인해서 세력을 많이 잃으니까 거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고 그래서 이 광구검의 부하 장수 왕기를 도와주기까지 했으니 제가 군량을 대줬잖아요. 그 정도였으니 아주 사방이적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전군을 다 동원해서 한방 대전제를 벌였는데 대패했으니까 나라가 수태박씨 될 수밖에요. 망하지 않은 게 용했어요. 만약에 광구검이 병영을 더 끌어모을 수 있었다면은 그래서 이 고구려의 장기 주둔하면서 아주 그냥 세력을 청소할 수 있었다면은 고구려는 그날에 멸망했을 겁니다. 정말 천운이 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이 환도성을 돌아온 동청왕은 수도가 완전히 폐허로 변한 것을 보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근데 이 평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은 아니에요. 거기에는 낙랑군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디 평양이 다른 데일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 어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이 평양이 어디인가를 계속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한편
광국검은 공정 인정받아서 좌장군, 진동장군, 진난장군을 승진했고, 이 진난장군 때이 오해 실권자 제각각의 20만 대군을 격파하는데 한몫을 톡톡히 했죠. 근데 나중에 이 사마사가 야심을 드러내면서 위나라의 정권을 아주 꽉 잡게 되자,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저 사마사를 토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여 이 수천에서 발레를 켰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죠. 결국 대패했고, 이 달하던 도중에 백성의 습격을 받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세월은 흘렀고, 서기 259년 다시 위나라 장수 울지예가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고구려는 동청왕의 아들 중청왕이었는데요. 그는 아버지의 실수를 되새겼나 봅니다. 그래서 친위 양맥에서 5천여 정예 기병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번에는 위구를 섬멸하여 8천명에 몰패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복수전이었죠. 기록이 간략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이 정예 기병은 그냥 저 동청한 마냥 그냥 철갑 기병만 이끌고 그냥 돌입한 건 아니고, 아마도 좀더 정교화된 기병 전술이 가미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한 차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후 고구려는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국원 기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광구검 기공비는 이 광구검이 고구려의 환도성을 함락시킨 뒤에 숙씨 남쪽 경계에다 세웠다는 건데요. 1906년에 만주의 집안현 판석경에서 도로 공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게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내용이 뭔지 다 확인할 수 없었고요. 다만 이 글자들만은 판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오가 무슨 오이냐? 그래서 학자들은 정시 5년이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시 5년으로 간주하여 이 광구검이 정시 5년, 그러니까 서기 244년에 고구려를 공격하여 토벌하였다. 그러니까 정시 5년 고구려가 다시 노력지하자 토벌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쓰여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애매하잖아요. 이것도 여기 보면은 위오한선후라고 적혀져 있고, 그 옆에 토구 장군이 적혀진 것 보아 이 오한선후가 토구 장군의 벼슬로서 전쟁에 참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1만 병사들만 간게 아니라 이 선비족도, 아니 이거 오한족도 같이 갔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근데 이게 진위 논란이 뜨거워요. 우선 이게 만주 집안현에서 발견됐는데, 이 집안현은 집안현은 거기 압록강 건너서 있는 곳인데, 그 위치가 저긴 숙신 남쪽 지형이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가짜 아니야? 라고 이렇게 주장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또 진위 논란이 뜨거운데, 일단 학계에서는 이게 진품인 것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비루수 전투에 대한 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모용황이 고구려를 침공한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하기와 추천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